복음을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든 생명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죽음은 열매를 맺는가? 의문을 가져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언젠가는 죽겠지만 모든 밀알이 다 10배, 2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곧잘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겨야 되고 싹을 틔울 만한 충분한 양분이 자신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다 하고 제멋대로만 살다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죽음에는 열매를 맺을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욕심, 욕망, 욕구, 그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면 열매 맺기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마음에 힘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힘을 아껴서 좋은 땅인 주님께 다가가면 됩니다. 가령 누군가를 미워할 힘도 없지만 천국에 가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그것도 마음에 힘이 없으면 생길 수 없습니다. 그 힘으로 주님께 더 매달리고 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곧 아직 내가 살아있다면 주님께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은총을 내삶 끝까지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다 하고 제멋대로만 살고 혹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걱정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주님을 따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당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전에 오른쪽에 있던 그 강도도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일상의 선택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할수 있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100배, 10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밀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 농부이신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동글동글